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저희 꽃밭이에요. 왕관 쑥부쟁이가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계속 꽃 봉오리는 계속 올라오고 얘가 꽃이 굉장히 풍성하네요. 쑥부쟁이. 왕관 쑥부쟁이입니다. 예쁘죠? 아주 잔잔하니 꽃이 정말 귀여워요. 이렇게 올라오는 왕관 쑥부쟁이. 요게 둥근잎 구절초더라고요. 어제 예쁘네 가서 둥근잎 구절초를 보니까 잎이 제가 이게 여기는 풀인지 꽃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중간중간 올라오는 요 꽃들이 그냥 구절초인지는 알았지만 구절초 그냥 둥근잎 구절초 꽃 모양이 굉장히 귀여워요. 그래서 잎이 꽃잎이 동글동글하니까 이렇게 요거는 둥근잎 구절초입니다. 이제 이름을 알게 되었어요. 풀이 아니고 쑥이 아니고 둥근잎 구절초 어제 알게 되었답니다. 다르죠? 이렇게 하얀색. 요거는 이제 흰색 구절초인데 꽃잎이 확실히 달라요. 꽃잎이 얘는 길기도 하고 좁으면서 꽃잎이 이렇게 길잖아요. 일반적인 구절초는 이렇게 생겼는데 둥근잎 구절초는 꽃잎도 동글동글하면서 꽃잎도 짧고 꽃잎이 더 통통하니 이렇게 확실히 다르네요. 이제 요 꽃 이름을 알게 되었답니다. 둥근잎 구절초. 아우 예쁘다. 꽃이 이렇게 많이 피니까 진짜 예뻐요. 요거 이게 가야 소국인 것 같기도 하고 어제 애플은에서 보니까 이렇게 생긴 국화 펌펌 국화 퍼프몬 국화도 요렇게 색깔이 요런 애가 있더라고요. 아우 진짜 색깔 너무 예쁘죠. 요 아이는 진짜 색깔이 노랑도 아니고 오렌지도 아니고 어쩜 요렇게 예쁘게 생겼죠. 가야 소국인 것 같기도 하고요. 요거는 요건 뭐지? 분홍색으로 나오네. 요것도 잎이 지금 쟤랑 같은데 얘도 둥근잎 구절초일지 일반 구절초일지 모르겠어요. 지금 꽃이 이제 피려고 꽃봉오리가 이렇게 잡혔습니다. 아 이제 진짜 가을 꽃들이 이렇게 하나씩 피어지고 있으니까 정말 꽃밭에 또 가을 꽃들로 또 하나씩 채워주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뻐. 여전히 예쁜 아스타. 여기 아스타는 하얀색이 얘가 제일 먼저 폈고 그 다음에 분홍색 요거 하얀색. 요 하얀색은 이제 벌써 지는 아이들이 있네요. 벌써 요렇게 요거 꽃이 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요렇게 이뻐. 진짜 요 자리가 조금 여름에 목말라서 물이 말라서 얘네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긴 했는데 그래도 잘 견뎌주고 꽃이 피고 있는데요. 보라색이 제일 더디게 피긴 하네요. 요렇게 색깔별로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세 가지 색깔로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데 흰색이 확실히 얘가 몸집도 크고 요게 요거랑 뭐 요거랑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요거는 그 전에 나왔던 흰색이고 요거는 새로 나온 신종이라 그랬는데 뭐가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비슷해요. 근데 흰색이 확실히 세력이 더 강한가 봐요. 요런 보라색하고 분홍색보다 같이 심었는데 얘는 신종이고 요렇게 세 개는 다 같은 아이거든요. 뭔 차이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스타가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어요. 여기서는 이게 보라색이 아주 그냥 완전히 자리를 그냥 빛내주고 있습니다. 보라색 아스타. 이 돌멩이로 얘도 쓰러져서 제가 돌멩이를 이렇게 받쳐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그래도 꼿꼿하게 잘 서 있는데 요거는 과연 무슨 색이 피어줄까. 진짜 어제 예쁘른에서 보니까 빨간색 진짜 예쁜데 저도 빨간색이 있었거든요. 근데 빨간색이 지금 보이지를 않아요. 빨간색, 분홍색, 흰색 이렇게 구절초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얘가 뭘로 피어줄지. 빨간색은 확실히 다르게 빨간색이 피던데 아무래도 올해 다시 빨간색을 또 다시 또 데려다가 심을까봐요. 지금 얘가 꼭 흰색 같은 느낌이 나요. 왜냐면 꽃봉오리가 빨갛지도 않고 줄기도 연한 걸 보니까 얘도 하얀색일 듯 싶어요. 색깔 있는 게 좋은데 얘는 아스타인 것 같은데 얘도 지금 꽃봉오리 얘는 좀 진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얘가 뭔지 모르겠어요.
잎을 보면 아스타 같은데, 근데 그리 진할 것 같지는 않고, 얘도 분홍색일 것 같아요. 아유, 궁금해 죽겠어요, 아주. 여기 있는 거, 요것도 구절초 같은데, 얘도 색깔이 굉장히 연해요. 얘는 무슨 색깔로 피어질지, 얘도 궁금하고, 아무튼 아직 피어지지 않은 꽃들 진짜 궁금하답니다. 언제 피어줄래, 나는? 얘도 얘하고 종자가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꽃이 펴봐야 알겠어요. 혹시 빨간색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 진한 분홍색, 진한 분홍색 이렇게 구절초 하나 또 갖다 심었고요. 요거는 청아쓱부쟁이, 청색깔 나는 청아쓱부쟁이, 저도 요거 하나 데리고 왔어요. 저쪽에서 혹시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하도 풀을 깎아대니까 얘네들이 못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청아쓱부쟁이 하나 데리고 왔는데, 빨간색 구절초 데리고 와야 되겠어요. 빨간색. 이것도 굉장히 예쁘죠. 이거 진한 색이에요. 이거 봐요. 여기도 아스타 하얀색. 여기도 하얀색만 피고 있어요. 초코 코스모스도 여전히 피어주고 있고, 부틀레아도 이렇게 피어주고 있고요. 춤꽃은 이제 제가 한 20몇 춤까지 올라가라 했더니 안 올라가고 여기서 멈추고 있네요. 진짜. 부틀레아는 계속 이렇게 꽃봉오리가 계속 잡혀 있어요. 꽃이 계속 피고 주고 하고 있네요. 여기 보세요. 무가 굉장히 많이 자랐죠. 지금 무가 이렇게 자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굵어지고 있어요. 요 가운데가 제일 무들이 좋거든요. 가야들은 조금 현차는데 무가 이렇게 잘 크고 있답니다. 과연 무를 몇 개나 수확을 할까요? 이렇게 또 무도 잘 자라고 있고 무청도 엄청 좋아요. 여기 가운데만 이렇게 좋아요. 양 가에는 느리끼리 하답니다. 뭐가 좀 안 맞나 봐요. 토요일 날 제가 저쪽에 그 전에 꽃을 심었던 데 가봤더니 제가 사랑초를 종류별로 다 그냥 땅에 갖다 묻었거든요. 감당이 안 돼서 그랬는데 요 두 가지만 요렇게 요거만 있더라고요. 다른 건 없고. 요거 아마 무슨 사랑초인지 모르겠는데 요거랑 요거는 프릴 사랑초거든요. 프릴 사랑초가 강하기는 굉장히 강한가 봐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요렇게 데려다가 그냥 여기 꽃밭에다 심어줬어요. 여기서 살고 있다가 추워지면 뭐 데려가든지 뭐 그러려고 이렇게 데려다 놨답니다. 여우 눈동자 보세요. 아유, 꽃이 지금 한참 이렇게 많이 피고 있네요. 진짜 예쁘게 피고 있어요. 여우 눈동자 진짜 예쁘죠. 꽃이 이렇게 예쁘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예쁘죠. 이것도 꽃이 많이 폈어요. 요거 금장초, 금장포라고도, 포가 아니라 금장초 생각이 났어요. 그때 이거 구독자님이 보내주셔서 여기다 심었는데 저는 다 죽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요게 살아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꽃을 보여주잖아요. 제가 하마터면 이거 풀인 줄 알고 뽀발버버릴 뻔했는데 여기랑 이것도 혹시 금장초인가요? 이파리가 비슷해요. 얘는 잎이 이렇게 가해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보세요. 똑같네. 어머, 여기서 살았다. 어머, 세상에. 여기서 살았어요. 여기서. 어머머머. 죽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살았답니다. 요거 이름 알려주신 님들도 정말 감사해요. 진짜 이름 이렇게 보면서도 이름을 잘 몰라가지고 그럴 때마다 이름 알려주시는 분들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금장초 진짜 예쁘게 이렇게 피고 있고요. 얘가 숲에서만 자라는 줄 알았더니 그래도 여기서도 잘 살고 있네요. 여기도. 고맙습니다. 금장초 진짜 꽃 너무 예쁘죠? 이게 그냥 일반 잡초라고 하는데 진짜 잡초라 하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예쁘답니다. 저도 오늘 꽃을 좀 심었어요. 요거 구슬잔대, 여기 노지월동 덴달에서 오늘 이렇게 구슬잔대도 이렇게 심었고요. 요거는 제비동자, 제비동자 이렇게 심었어요. 한 포트인데 얘를 그냥 얘가 동그랗게 뭉쳐 있어서 제가 이렇게 반 이렇게 벌려서 이렇게 나란히 심었어요. 여기서 한번 살아보라고. 그래서 얘네들이 키가 다 작을 것 같아서 앞에다 심어줬답니다. 그리고 요거는 물매화, 일단은 이렇게 심었어요. 물매화 이렇게 심었고요. 고산동자, 고산동자도 이렇게 심었어요. 이렇게 심고 또 애기 금매화,
애기 금메아도 여기다 이렇게 심었습니다. 아, 저번에 제가 요거 이름을 또 몰랐는데 송엽국, 미니 송엽국이에요. 요거 하나만 살았어요. 송엽국 미니종들 많이 심었는데 다 죽고 얘만 살았어요. 노란색 예쁜 요 미니종이에요. 얘는 제가 집으로 데려갈 거예요. 너무 예뻐서. 그리고 지난번에 심어놓은 샤넬 제비도 이렇게 살고 있고요. 상사 이제 얘가 꽃이 이제 단 듯합니다. 오늘 해가 안 나서 그런지 이렇게 잎은 앙 다물고 있지만 이렇게 상사 이제 여기다가 그거 철조망으로 하나 해줘야 되겠어요. 왜냐면 여기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제가 막 밟고 다니고 그러니까. 에델바이스도 이렇게 심어가지고 이제 요 자리 잡고 있고요. 자역곰치 얘도 아마 엄청 번질 것 같은데 일단 제가 혹시 몰라서 겨울에는 여기서 키우려고 그냥 앞자리에다 다 놔뒀어요. 뒤에 놓으면은 얘네들이 잘 어디가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오늘은 이번에는 이렇게 앞에다가 다 나란히 심었답니다. 요 뒤에는 지금 앵초들 심어놨어요. 해바라기 앵초, 오늘 이제 요거 돌 앵초, 그리고 또 무슨 앵초 하나 또 갖다 심었는데 이름을 모르겠네요. 자주간 이렇게 집에 있던 앵초들 여기다 내다 심고 오늘은 돌 앵초 이렇게 심었어요. 펑펑 국화 여기서 꽃이 얼마나 피어줄지 또 무슨 색이 올라올지 아주 궁금하답니다. 비댄스도 여전히 노란색, 분홍색 열심히 피워주고 있고요. 빨간색 버베나도 잘라주지 않았는데 그냥 이렇게 계속 꽃이 피고 있어요. 아이고 배풍둥 이거 이제 또 다 잘라줘야 될 텐데 이거 아까워서 어떤데요? 이거 배풍둥 계속 올라가고 있죠? 키를 높이 해줬더니 이렇게 올라가면서 계속 꽃이 피고 있네요. 이거 보세요. 골드 피라미 진짜 매력 있죠? 이렇게 송이송이 펴요. 이렇게 꽃이 모아지면서 와 골드 피라미 예쁘면 이제 다 판매된 것 같은데 안 보이더라고요. 예뻐. 있을 때 이런 거 사세요. 이렇게. 그리고 요거 단정화 단정화인데 이제 꽃이 피고 있거든요. 얘는 노지 월동이 되나요? 여기에서 된다고는 얘기 들었는데 저희 중국구에서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사프란도 계속 이렇게 꽃이 피고 있고요. 요즘 갯모밀이 이렇게 한창 꽃이 필 때인가 봐요. 이렇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꽃이 많이 폈어요. 이렇게 잎 자체가 이렇게 또 꽃 잎이 다 단풍이들 든 것처럼 이렇게 빨갛게 되고 있으니까 더 매력 있어요. 오늘도 잠깐 나와서 눈맞춤 하면서 우리 꽃밭 또 이렇게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제가 야생화들 심어보니까 흙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흙 털지 않고 그냥 밑에 이렇게 충격요법 밑에 뿌리 쪽만 이렇게 살살 가운데 쪽 이렇게 조금 거기만 이렇게 좀 뭐라 그러지 흙을 파내주고 그렇게 해서 심었거든요. 부모님들도 예쁜 야생화 지금 많이 심으세요. 지금 심어 놓으시면 이제 겨울에 여기서 이제 지금 이제 뿌리 내리면서 활착을 하고 겨울 나고 그러면 내년이면 더 풍성한 꽃을 예쁘게 보실 수 있답니다. 지금 꼭 이제 야생화 지금 심으셔요. 지금까지 또 저의 영상 이렇게 찾아주시고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도 행복하세요.